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칸디다 치료 관련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달아드리자니 다른 분들에게는 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좀 다양한 꿀팁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하나 둘 셋 넷 한 서른 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럼 칸디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칸디다 증상을 겪을 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경험은 탄수화물 이런 위주의 식사를 먹으면 제 변이 굉장히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게 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공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뭐 이렇게 봐야겠다. 대략 이렇게 생겼었어요. 변이 엄청 딱딱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장내 유익균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비가 생기는구나. 유해균 때문에. 그래서 칸디다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쭉 먹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칸디다 치료를 이제 들어가시면은 아마 몸이 먼저 느끼실 거예요. 아, 나 지금 이거 바이오필름 한번 녹여야 된다. 혹은 아, 나 지금 칸디다 킬링 해야 된다. 나 지금 유익균 보충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스텝별 증상들을 느끼시는 단계가 오실 거예요. 그 단계에 맞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5년간 제가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한 방에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칸디다의 개체를 줄여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한 1주에서 2주간 치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한 2주 정도 휴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주 휴식, 2주 휴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칸디다를 줄이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늘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스텝 1, 2, 3, 4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바이오필름. 자, 바이오필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칸디다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거 자체를 좀 스킵해도 됩니다. 내가 칸디다 관련된 증상이 그렇게 엄청 심하지 않은데 좀 치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이제 칸디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칸디다 킬링이 충분히 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 이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발본색원, 근본 자체를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디션 저하 때문에 하루 혹은 일주일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바이오필름 녹이는 약들은 대부분 공복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 소화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먹으면은 그 소화효소들이 대부분 바이오필름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먹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소화효소를 드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공복에 드셔주신 다음에 칸디다 킬링 젤을 언제 먹어주냐. 바이오필름 디펜스를 섭취하시고 약 30분 뒤부터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오필름을 녹여서 이런 칸디다들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후에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칸디다 킬링제 역시 공복에 드십니다. 단, 오레가노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녀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화기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조금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룰리나 혹은 이런 건 언제 먹냐? 수시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식후 뭐 공복 상관없이 수시로 좀 챙겨 드셔주시면 이 칸디다 킬링 한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뒤 혹은 뭐 생각나실 때 드셔주시면 괜찮습니다. 벤토나이트나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이 칸디다 킬링제와 함께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것 이후 30분 뒤에 섭취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 바이오필름 디펜스와 다른 종류의 바이오필름은 함께 드시지 않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해서 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칸디다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고 장기적인 실행이고 그래서 굉장히 인내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칸디다 절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락트 올리고당과 이 유산균은 언제 먹냐? 이것도 역시나 공복에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이 치료를 했다면 치료 이후에 약 2시간 뒤 정도에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진균제잖아요. 균을 없애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진균제를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이 진균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균제 자체가 우리 몸에서 다 대사가 돼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뒤에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드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거 한번 했다 라고 하면은 대략 한 점심쯤에 한 2시에서 3시, 3시 정도가 괜찮겠네요. 3시 정도에 좀 드셔주시면은 유익균 보강이 좀 되실 겁니다. 일단 그 정도 루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텝별로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 언제 섭취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로 대략적으로 답변이 되셨으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각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필름은 한 달에 한 번, 칸디다 킬링은 한 2주 혹은 1주 격주로 진행해 주시면 괜찮고요. 이거를 진행하실 때는 언제나 이렇게 다이오프 증상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함께 해주셔야 된다. 네. 칸디다 킬링 같은 경우에는 쉬어주는 게 필요한데 유익균 보충의 경우에는 꾸준히 해주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유익균 보충 자체는 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FOS,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칸디다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카더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FOS만 섭취하셨을 경우에는 칸디다에도 영향을 줍니다. 락토바실러스 종의 증가에도 도움을 주지만 칸디다한테도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프리바이오틱스를 더 소개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도 칸디다를 치료하면서 FOS를 기반으로 한 프리바이오틱스가 결국에는 칸디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칸디다 증상이 처음에는 확연히 줄어들다가 갑자기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FOS 자체가 칸디다의 먹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식을 유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몸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또 다른 프리바이오틱스는 바로 그린 바나나 전분입니다. 사실 이 제품보다는 뉴네추럴스라고 하는 다른 제품이 더 효과가 좋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계속 좋더라고요. 아니면 하이퍼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품에도 이 그린바나나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린바나나 전분은 저항성 전분으로 우리 몸의 프로바이오틱스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식이섬유고요. 흡수되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전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먹어야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찾는다면 이 제품을 정말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칸디다 킬링 영양제, 내성이 생기죠. 그런데 바이오필름 제거제는 내성이 안 생기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바이오필름 제거제는 내성이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균에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냄으로써 내성을 갖는 건데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당단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화효소로 대부분 녹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필름 제거제 자체는 크게 내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